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3월 4주차의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고 하비 채널에서 추천하는 신작 모바일 게임들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3월 4주차 구글 인기 차트 탑5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5위는 고스톱 M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생소하게 고스톱 모바일 게임이 인기 차트에 올라왔는데요. 이 게임은 21년 6월 9일에 출시된 게임으로 보통 고스톱 같은 카드 게임들은 모바일로 상대와 온라인 대전을 펼치는 게 기본인데 특이하게도 고스톱 M은 데이터가 필요 없는 고스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전 기능 없이 오프라인으로 AI와 대결하는 게 특징이며 깔끔한 그래픽에 모바일로도 카드 게임의 손맛을 잘 구현하여 실제 화투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게임 시 광고가 뜨는 게 아쉬운 부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4위는 쿠키런 마녀의 성입니다. 쿠키런 마녀의 성은 3월 15일에 출시한 데브 시스터즈의 신작으로 쿠키런 IP로 제작된 완성도 높은 퍼즐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보통 퍼즐 장르의 게임들은 취향을 좀 타기 마련인데요. 쿠키런 마녀의 성은 우리에게 친숙한 쿠키런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그래픽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좋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녀를 피해 창문으로 탈출하려는 용감한 쿠키의 스토리를 성우진의 고퀄리티의 더빙으로 감상할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퍼즐 난이도도 다른 게임에 비해 굉장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적응하면서 블록이 터질 때 짜릿함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같은 색깔 블록을 터치하여 터뜨리는 방식으로 제한된 횟수 안에 목표로 하는 블록들을 전부 터뜨리면 클리어가 되고요. 블록들이 여러 개 모였을 때 터뜨리면 폭죽, 폭탄, 곰젤리 등의 아이템으로 변환되어서 한 번에 더 많은 블록들을 터뜨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터뜨리는 다양한 아이템들과 쿠키들의 고유 스킬로 막히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쿠키 뽑기나 장식품 뽑기로 다양한 방을 꾸며주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되겠네요. 단순하게 점수를 위해 터뜨리기만 하는 블록 퍼즐 게임이 아니라 쿠키가 탈출하기 위한 스토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퍼즐 게임을 잘 녹여놔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3위는 제로나인입니다. 3월 15일에 출시한 액션 RPG 장르의 게임 제로나인은 퀄리티 높은 그래픽을 바탕으로 하는 횡 스크롤 형식의 액션 모바일 게임인데요. 던전 앤 파이터와 비슷한 진행 방식으로 출시 직후 높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캐릭터마다 다양한 스킬들의 조합으로 콤보 공격이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액션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한 게 장점이고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행동력이 정해져 있으며 게임 시스템상 자연스럽게 고 캐릭터의 육성을 권장하기 때문에 여러 캐릭터를 육성하면서 나에게 맞는 직업들을 선택하는 것도 재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악뮤 이찬혁을 홍보 모델로 내세우며 게임에 접속하는 모두에게 13만 9천원 상당의 초특화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무과금으로 찍먹해보기도 좋은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2위는 건방력 키우기입니다. 건방력 키우기는 간만에 소개드리는 방치형 키우기 장르로 2월 13일에 정식 출시해서 3월 현재 인기 차트 2위까지 올라온 게임입니다. 게임 제목처럼 주인공이 다양한 무기와 방어구를 착용하며 이때마다 스킬들이 달라져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전투 시스템으로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면 암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장비와 캐릭터 강화를 통해 더욱 강하게 육성할 수 있으며 장비에 다양한 보석을 장착하면 강력할 스킬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모바일로도 액션감 있는 컨트롤과 속도감 있는 진행이 특히 장점입니다. 현재 소환권들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기에 가볍게 즐겨보셔도 좋을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는 부메랑 RPG입니다. 하비 채널에서도 몇 번 추천해드렸던 부메랑 RPG가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에 올라왔는데요. 방치형 게임이면서도 양산형의 허접한 느낌이 아니라 독특한 게임성이 느껴지는 제대로 만든 꿀잼 게임으로 특히 병맛이 넘치는 그래픽이 특징이고요. 다양한 부메랑을 통해서 적들을 박살내는 타격감이 일품이고 여러 종류의 부메랑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보유 효과를 통해 공격력이 쭉쭉 올라서 뽑기에 재미 또한 좋은 편입니다. 또한 게임 내 던전을 돌아서 재화와 식량 등 필요한 아이템들을 수급하고 스테이지를 돌파하면서 다양한 동료들을 모으고 강화시키는 재미 또한 있는데요. 특히 스킬 시스템이 재미 포인트인데 스킬 뽑기로 얻은 다양한 스킬들을 부메랑에 장착해서 화려하고 강력한 스킬들을 난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방치형 키우기 게임답게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쑥쑥 성장하는 캐릭터를 지켜만 봐도 재미있는 게임으로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3월 4주차 구글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로얄 매치, 9위는 원신,
8위는 리니지2 M, 7위는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6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5위는 리니지 W, 4위는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팅, 3위는 버서커 키우기, 2위는 리니지 M, 1위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입니다. 3월 들어서 매출 순위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다만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았던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리니지 M을 제치고 매출 순위 1위까지 달성한 점이 눈여겨볼 만한 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비 채널에서 소개하는 모바일 게임 추천작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곧 출시 예정인 게임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입니다. 요새 유튜브 광고에서도 종종 보이는 스타시드는 모이또 게임즈에서 개발을 맡고 컴투스에서 배급을 하는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3월 28일 정식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벌써부터 사전 예약 100만 명을 달성하며 출시 전부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AI 미소녀들이 등장해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느낌의 화려한 전투 연출과 더불어 다양한 미소녀 캐릭터들의 스토리들이 기대됩니다.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만 해도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귀여운 스타시드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기 걸밴드 그룹 QWER이 메인 OST를 담당했다고 하니 여러모로 완성도 높은 서브컬처 장르의 게임으로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토치라이트 인피니트입니다. 토치라이트 인피니트는 22년도에 출시한 ARPG 장르의 모바일 게임으로 디아블로나 패스 오브 엑자일 같은 게임을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께 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인데요. 보스를 잡고 던전을 클리어하면서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게 특징으로 같은 직업의 캐릭터라도 어떤 방식으로 육성하느냐에 따라 전투 방식과 장단점들이 크게 달라지기에 나만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가 돋보이는 게임입니다. 또한 장르적 특성상 다소 복잡하고 불친절한 게임 시스템으로 진입 장벽이 높기 마련인데 토치라이트 인피니트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쉽게 육성할 수 있게끔 모바일에 특화된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되겠네요. 다양한 던전들을 탐험하면서 아이템을 파밍하고 나만의 육성으로 강력해지는 캐릭터를 키워가는 재미가 있는 게임으로 접근성 좋은 핵앤슬러시 장르의 게임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4주차에 모바일 게임 인기순위와 매출순위 그리고 하비채널에서 추천하는 게임들도 알아봤습니다.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하비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